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쫀쫀 합다리 슬랙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정말 제가 동영상이잖아요. 그리고 최대한이 아니라 그냥 보정이 없는 핏으로 사진도 올려 드리고 동영상도 촬영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인 거고 핏이 되게 잘 뽑았고 합다리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거듭해서 계속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도 입어야 되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이거는 그리고 제가 두 달 전에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거의 한 달 반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제가 사실 이렇게 더럽힐 일은 잘 없어서 한 번도 안 빨고 그냥 입었는데 무릎 튀어나옴이 없어요. 무릎 튀어나옴이 없고 물론 약간 와이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입고 또 사무실에서 의자에 계속 앉아있고 그랬는데도 소재가 변형 없이 너무 괜찮아서 우리 수아님들이 늘 좋아해 주시는 그 쫀쫀 소재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쫀쫀 소재 중에서는 중량감이 좀 있는 걸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초여름 되기 전까지 우리가 봄, 가을 그리고 사실 이거 겨울에 입으셔도 돼요. 저는 겨울부터 만들어서 안에 이제 반양말이나 조금 더 추운 날에는 그냥 기모 레깅스 같은 걸 입고 같이 입어줬거든요. 그렇게 입어주시면 사실 여름 빼고는 다 활용 가능한 우리 쫀쫀 소재인 거 아시죠? 활용하기 나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름 빼고는 다 괜찮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약간 묵직하게 중량감이 있는 걸로 해서 입었을 때 촥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미 선까지 잡아줬더니 그냥 딱 보이는 그 원단감 덕분에도 굉장히 퀄리티 있어 보이고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체형 커버도 되게 예쁘게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주아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걸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제작할 때는 조금 신경 썼어요. 겨울에 그 매일매일 슬랙스 그 버전이긴 하나 조금 틀려요. 전체적인 라인이 조금 더 정장틱하다 그래야 되나 정장스러워서 저처럼 이렇게 힐에 신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근데 이게 은근히 소재가 유연하기 때문에 운동화랑 이렇게 맨투맨 매치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안쪽 마감 신경 썼어요. 보시면은 겉에서 보면은 봉제선이 없어요. 봉제선이 없고 앞쪽에 이렇게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다트 처리되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고무줄 뒤집히지 않게 방지 잡아줬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이시나요? 조금 나가도 이렇게 볼까요? 위쪽으로 이렇게 스티치를 한 번 더 넣어줬는데 겉에서는 없어요. 요게 조금 어렵고 비싼 건데 그래도 고무줄 뒤집어지는 거를 방지하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원단 우는 현상이 적기 때문에 제가 요 디테일까지 넣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설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편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히 미디 신경 썼어요. 앞미디 뒷미디 차이 많이 나서 되게 편하게 엉덩이 충분히 담아주고 그리고 제가 키 165였을 때 지금 힐 신었을 때 보이시나요? 힐이 다 보이는 기장감이라서 힐 한 3cm까지 신어주시면 예쁠 걸로 추천드리고 운동화랑 신어도 전혀 이렇게 핏이 우는 느낌 없이 딱 우리가 좋아하는 기장감이기 때문에 좋아들 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제가 입은 게 프리 사이즈고요. 그리고 라지 두 가지 사이즈 나오는데 제가 청바지 라지 입고 지금 이 라지 사이즈가 좋아요. 아 프리 사이즈가 좋아요. 라지 사이즈는 조금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약하신 분들도 제 사이즈 그리고 저보다 조금 통통하시다 하시면은 라지 사이즈를 입어주시면 봄 그리고 여름 지나고 가을 그리고 초겨울 잘 입으면 겨울까지도 계속 활용하시기 좋을 좀 고퀄 라인이라서 조금 자신있게 많이 자신있게 추천드려 볼게요. 구입해주세요.